양수, 예. 양수가 터졌지만 안심해도 괜찮다. 이 영상이 있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 진짜 났습니다. 예. 한가축이 완성되기 전에 네, 가장 정말 설레고 불안한 순간이 이 순간일 것 같은데 예.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경찰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순찰 중인 경찰관들 앞에 다급해 보이는 여성이 앞에서 나타납니다. 손을 이렇게 다급하게 드는데요. 들어보니까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이 경위가, 운전자 경위가 척하면 척입니다. 이 출산 예정일을 확인을 하더니 침착하게 산모를 안정시키기까지 하고요. 이게 20년 전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20년 전의 기억을.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이제 체득한 뭐 상식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예. 일단 처음에는 순조롭게 달리다가 이때가 근데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관악구가 차량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관악구 퇴근 시간 굉장히 막히는 시간인데 이 다급한 마음을 느낀 경찰이 직접 차에서 내려서 교통을 통제하고 다시 이렇게 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정체가 이내 풀리고 다시 달리고요. 순찰차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이번에 진짜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딸이나 아들이냐 이제 고민도 됐을 텐데 이 아들, 현우라는 아이가 이렇게 무사히 태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의 친절 도움으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임산부의 심정이요. 네. 뭐 저희는 잘 모르고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다급하죠. 특히나 양수가 터졌다고 하면은 물론 양수가 터졌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양수는 아기를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 액체입니다. 그 예, 안에서 예. 그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감염의 위험도 있고 어쨌든 오래 지체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그러면 길에 서서 정말 점점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아이를 이제 출산해야 되기는 하는데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예. 차는 없고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네. 남편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데 경찰이 저렇게 도와준 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죠. 뭐 예. 경찰의 본래 사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응급환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택시를 기다릴 게 아니라 119에다가 먼저 전화를 했어야죠. 뭐 본인이 응급환자인데. 근데 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저런 경우에 태워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경찰의 이제 지극히 경찰의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예. 솔직히 상당히 부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경찰이 뭐 어떤 전문적인 응급조치 의사라든지 의료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급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태워주는데 그 차가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막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 환자를 싣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차 내에서 어떤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그 적정한 타이밍에 그 조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경찰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직무입니다, 저게.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심적으로는 도와줘야겠다는 네. 생각에 일단 태웠지만 그렇죠.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예,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 가는 근무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더 그렇죠. 정확하고 예, 안전하다. 응급환자는 하여튼 119에 대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차라리 119가 달리고 앞에서 경찰차가 에코해 주는 게 낫죠. 예. 예, 예. 그러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 경찰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수가 터졌다고 막 그러면서 피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순찰차로 막 손짓을 하면서 달려오셨어요. 이게 막 순찰차로 그래서 네. 자기가 가시는 병원이 낙성대 쪽에 있는데 글로 좀 자기 좀 태워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빨리 타시라고 또 차가 막혀가지고 우리 또 박순경이 내려서 손수 수신호로 차를 막 빼고 해가지고 거의 그 한 30분, 20분 거리를 한 보니까 7분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이제 남편분이 앞에 계시더라고 그 입구에 박순경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남편분이 고맙다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또 나도 저기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딸내미 같은 사람이 또 길에서 말이야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저가 할까 생각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도 이상주 경위님이 네, 큰일 하신 건데 이게 남성 두 분이 임산부를 어떻게 보살피다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네 초등학교 때 살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연병원에서 태어난 친구들 많은데 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까지 이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안 막히면. 근데 여기 굉장히 막혀서 뭐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제 실제로 1시간까지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 상황인데 예. 한 명이 이제 임산부를 안정을 시키고 운전을 하고 예. 한 명이 이제 내려서 정체를 좀 통제를 하고 이게 둘이 좀 궁합이 잘 맞아서 정말 빠르게 7분 만에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때 시간이 오후 5시경이니까 퇴근길이 막 시작될 무렵인데 백변호사님 만약에 저렇게 이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뒤에서 온다고 하면은 물론 비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못 비키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가 그 서울대 입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때가 고시 공부하는 그 고시촌이 있어서 그 길을 굉장히 다니면서 정말 악명 높은 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면 가끔 이렇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차들이 터널에서 그렇죠. 쫙 가운데로 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못 비킬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양쪽 차선 끝으로 붙으면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비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의무조항.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안 비켜주면은 좀 큽니다. 어기면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무슨 119 차량이나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거나 할 때 저렇게 지금 양쪽으로 비키지 그러니까 않는 차가 붙으면 있으면 붙으면은 공간이 좀 나오긴 충분히 하죠. 나오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터널에 지금 2차선 도로에 차들 두 대씩 있는데 가운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실제로 그게 단속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겠죠. 급박한 상황에서 그거를 단속을 하기는 좀 힘들 테니까. 어쨌거나 좀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경찰 두 분이요.